자, 아빠가 숨겨둔 맛있는 양갱이가 어딨냐? 양갱아! 양갱아! 너희 검은색 몽땡이를 보여줘야지. 양갱아, 우리 검은 양갱아. 여기 있나? 응? 아니, 이건 웬 살색 몸땡이? 아,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얘기하던 달아오름? 만나고 싶다. 실제로 보고 싶다. 움직이는 모습을. 이건 맛배기. 아, 조금만 더 보지 마. 더 보고 싶으면 내 앞으로 집합. 아, 1등이다 1등. 내가 1등 1등. 야, 안 봐 안 봐. 더럽고 치사해서 안 봐. 나도. 난 봐. 아주 열심히 끝까지 다 볼 거야. 형, 우리 그냥 번데기나 사 먹으러 가자. 그래, 야, 번데기 먹고 구슬치기나 하자. 그래. 안 봐. 에이, 에이. 에이, 뭐야. 꼴랑 한 명이라 놀리는 재미도 없잖아. 에이. 날 세 명이라고 생각해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나? 보고 싶어요. 그러면 보고 싶으면 나한테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해. 그럼 보여줄게. 야! 아, 나 진짜 헤비에도 진짜 너무, 야. 내가 어? 너보다 형이거든? 아, 진짜 해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명훈님. 알았어, 자 달아! 알았어! 엄마, 니들 뭐 하고 있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, 누나. 책 보고 있었나 보네. 그래, 책은 마음의 한식이지. 언제나 늘 독서 삼남매 하도록 해. 야, 뭐가 이렇게 무식해. 마음의 양식 독서 삼매경. 아, 진짜 무식해. 아. 어머, 우리 달근이 얼굴 빨개진 거야? 아유, 얼굴 빨개진 거 봐. 빨개졌대요. 빨개졌대요. 나대지 마라. 진심으로. 아, 요즘 애들은 농담도 살벌하게. 명훈아, 우리 명훈이. 명훈이는 누나 좋아하지. 많이 좋아하지. 죽어라 돼지야, 죽어라 돼지야, 악마들 에이씨, 왜 이렇게 세게 때려? 에이, 가만있어. 아유, 야,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처럼? 나가노라 진짜. 미안해 형. 어? 형 얼굴에 이거 뭐야? 종기 난 거야? 아무도 안 돼 진짜. 났어? 아 진짜 어린 것들. 아 무거워 죽어서. 어? 저기 아유. 앞으로 당신은 이런 거 무거운 거 혼자 들고 다니지 마. 아이고. 이게 뭐야 그냥 내가 들어도 무거운데 홀몸도 아니잖아.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. 아니요. 아이고 참나. 아이고 무들 뭐 하고 있었어? 엄마 아빠. 달근이 얼굴에 종기 났다? 얼굴에 종기가 나? 어디 봐봐. 아, 아니야. 이 진짜네? 아, 중간. 아유, 이놈의 자식, 그. 얼마나 얼굴을 안 씻었으면 얼굴에 종기가 나냐. 더러워 죽었어. 좀 씻고 다녀, 놈아. 저기, 아. 똥꼬에 종기 나신 분, 그만하시지요. 더러워 죽겠다. 똥꼬네, 똥꼬. 아이고. 그만이야. 아니 근데 참말로 종기 난 게 얼굴에? 아이 우리 봐봐봐. 어? 원래 우리 달근이 얼굴에 여드름 났구먼. 아이고 이놈 다 컸다. 얼굴에 여드름 났다 이놈아. 여드름 아니야. 아니라고. 저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는데. 나
내 방 갖고 싶어. 네 방? 아이고 참나. 저기 애들이랑 노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나도 혼자 자고 싶단 말이야. 야 이놈아 말이나 되는 소리를요. 아이 개코딱지만 이 개코딱지만 한 이놈은 나랑 방 하나인데 네 방을 어떻게 해줘 이놈아. 아니야 아니야 네 방 있어. 응? 어? 여기 아버지가 말이여 우리 장남을 위해서 네 방을 준비했어. 어 진짜 내 방 있어? 어. 아이고 다 준비해놨다. 아니 뭐 저 방을 두 칸을 준비했어. 응? 이 첫 번째 칸은 이 아래층이여 접근성이 뛰어나. 이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겨. 두 번째 방은 전망이 뛰어나. 아주 경치가 끝이고 경치가 이 두 방 중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혼자서 사색도 즐기고 고독도 싶고 그러는 겨. 진짜 왜 한번 장난치고 그래. 나 진짜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. 아이씨 진짜 가만 있어봐. 아니 이놈이 고독을 씹을 했더니 아버지를 씹네. 아이씨 몸무게 싸가졌는 우리 아버지한테. 우리 아버지 눈꽃쳐도 싸가졌는 놈이. 왜? 그럼 혼자 자식이었어? 우리 이것이 무엇이? 아 진짜 이놈의 친구다 진짜. 아 나 나갈 거야 진짜. 어디 나가 이놈아 어디 나가. 아 몰라 진짜. 나와 그래 진짜. 아니 근처요? 아니 왜 그래? 아 가만있어 가. 왜 왜? 아우 좀비 터진 것 같아. 아우 저 호로자식 좀 아이고 알았어 당신이 말해요. 아이고 들어 아이고 아 짜증나 진짜 맨날. 민정아 여기가 이제 작은아버지입니다. 동영이 여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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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아 너 괜찮자. 어? 이놈의 새끼 야 이놈 새끼야 어? 네 눈을 어디다 쳐 달고 다니다 이놈 새끼야. 아 짜증나 진짜. 야가 얼마나 약하는지 민정아 너 괜찮냐? 응? 전 괜찮아요, 작은아버지. 아이고, 이런 자식 약한 놈이 되게 우리 밥 가졌냐? 응? 가졌어? 응? 아이고 너 참말로 괜찮은 것이냐? 진짜 괜찮다니까요? 그래요, 그래요? 아이고 뭐가 괜찮긴 괜찮냐? 응? 그치도 못하는 것이 응? 일단 들어가자, 들어가 들어가 좀 쉬어. 올라가고 계단 조심해. 신발 이렇게 벗어. 아이고. 아빠, 어. 쟤는 왜 또 우리 집에 왔대? 아이고, 참말로. 야 이놈아, 요거 집 앞에 큰 병원 있지? 응. 그 병원으로 옮기려고. 어? 잠깐만. 명훈아, 너 방 빼라. 아, 또 내 방이야? 아씨. 나 속도를 잡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. 아니, 뭐, 자, 뭐 지진 난 것이요? 어미, 아빠 무서워. 어미, 일단 민정이 놀란 분이었다. 빨리 가보자. 어미, 뭐? 아이고. 민정 씨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. 저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왜 이래요? 이러다 애들은 멋지려고 그래요. 저기 그 애들은 저기 학교 가서 절대 안 와. 일로 와봐. 그죠? 진짜죠? 그러지. 그럼. 학교 다녔습니다. 아니, 엄마, 아빠, 혹시 둘이서 뭐 하시는 거? 너는, 네가 뭘 한다고서. 아니, 글쎄, 왜 제가 모르신다고 생각하실까? 뭐여, 이런 자식 아주 그냥 뭘 한다고. 엄마, 아빠만 자꾸 그러지 말고 나도 장가 보내줘! 장가는 무슨 장가야, 장가! 장가 보냈죠! 말도 안 되게 하지. 엄마, 아빠!
나 배고파, 밥 줘. 뭐요? 너는 무슨 또 밥 타령이요? 어? 네 엄니 아버지가 무슨 밥 줬어요? 뭐요? 나 배고파서 배가 쏙 들어갔단 말이야. 밥 줘. 가만 있어봐. 저기 이 남산만한 배가 쏙 들어갔다고 여기? 누가 보면 저기 이 안에 애가 들어있다 그래도 믿겄다 아주 그냥. 아빠는 무슨 말 그렇게 해? 너 혼자 껌튀기 사 먹었지? 어? 껌튀기. 아빠 동생만 뭐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도 장가 보내줘! 장가는... 아유 이거... 장가는 무슨 장가야 장가. 서울에 있는 거... 어 그래 있었구만. 그래 그 반값 밀린 거 알지? 시방 몇 달째 밀린겨? 반값 안 낼겨? 반값 안 내면 알지? 방패! 아빠 아빠 아이고 그 현수가 그래 그래 아빠 아빠 나도 나도 동생 갖고 싶어. 나도 동생이 만들어줘. 동생? 어. 엄마가 있어야지 동생을 만들지. 아이고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. 아빠가 이렇게 임신하면 되잖아.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. 아빠가 나가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